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까 생각난 주제인데 이거 꼭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좀 풀렸으니까. 여기 여자분들 몇명 없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의외로 제 유튜브 채널이 남초는 맞는데요. 극단적인 남초는 아니에요. 예, 생각보다 여자분들 좀 보십니다. 사실 제가 여자분들 입장에서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듣기 싫어하는 게 틀릴 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자분들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뭔가 맞는 얘기고 현실에서 뭔가 통용되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뭔가 들어보지 않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 듣다 보면 적응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있어. 이분 뭐 여자한테 뭐 대인 거 있나?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맨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네. 남자한테 얘기하기가 맞는 말이라고 하네. 아,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왜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없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아, 처음에는 거부반 드는 게 맞아요. 왜냐? 살면서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면서 그런 사람이 없죠. 여자분들 살면서.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너무 감성적인 논리에 치중돼가지고 이 현실의 바탕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뭐 잘못된다, 뭐 인생 자빠져라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안 좋은 세태 속에서도 내 앞가림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결혼 생활 잘해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남친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네. 근데 그러려면 여자분들이 좀 개념이 있어야 돼, 개념이. 그런 개념을 갖춰야 남들도, 아, 그래도 요즘에 괜찮은 여자도 있구나. 아, 이런 여자 살면 행복하겠구나. 힘들어도 같이 갈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뭐 여자한테 뭐 피의식인다, 뭐안 좋게 생각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여자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나쁜 감정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대신에 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분들이 좀뭐 잘못 알고 있다거나, 뭐가 모순적인 것들. 이 편협한 사고방식을 비판해서 좀 바꾸려고 하는 거야. 바꾸려고. 근데 지금의 미디어들은 여자들한테 뭔가 듣기 좋은 얘기하고 감성적인 논리로 좀 말도 안 되게 좀 주입을 많이 시켜서 현실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현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앞가림 못하는 동성 친구가 있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단서를 알아죠. 여자분들도라고 했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자분들은 보통 앞가림 못하고 좀 약간 헛짓거리하면 이미 손절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남자분들은 좀 모난돌 같은 애들이죠. 친구 중에 모난돌이 있고 좀 인성 나쁘고 좀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걸러져요. 알아서 연락을 안 한다거나 안 본다거나 해서 걸러지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안 걸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냐 하면 좀 사치가 심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젠더 갈등에 뭔가 꽂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사상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친구 맺고 어울리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쉽게 끊어지지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인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보면 좀그 친구들 중에 그 앞가림 못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남자도 있어요. 얘들 아까리 못한 친구 누구입니까? 네, 마통 뜨는 친구. 네, 마통 쓰는 친구. 그리고 사치 심한 친구. 네, 리볼빙 하는 친구. 예. 네, 뭐,
이상한 그 젠더 쪽에 꽂힌 친구. 예. 여자도 카푸어 있어. 여자도 요즘에 카푸어 있더라고. 예. 남자도 이거 같이 포함되는 거야. 남자도 포함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이 내가 누가 있는지 보셔야 돼.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예, 네,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런 데 더 심취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들이 뭐 여성 권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건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들이 뭔가 여자분들이 능력적으로 갖추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야. 왜냐면 워낙에 좀 사회적으로 남자들도 고립 많이 시키고 뭔가 좀 억압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남자들도 여자를 못지않게 피해의식이 좀 생겼어요. 예, 네, 생겼어. 그래서 이런 악까지 못한 친구 있으면 죄송하지만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예. 네.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뭔가 친구가 좀 악까지 못하고 같이 부른다거나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거. 좀 남성 편력 가능한 친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좀 사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도 보면 앞가리 못하고 좀돈 관리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천해거든요. 천해야 내가 삽니다.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잔인한 게 아닙니다. 뭐 앞가리 못하는 친구를 쳐낸다고 해서 뭐 비유를 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면 해야 됩니다. 좀 세상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려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파를 해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어. 어릴 때 좋았는데 나이 먹어서 좀 아닌 사람들 좀 있잖아. 여러분 친구 중에. 어릴 땐 착했는데 나이 먹어서 좀 악갈이 못하거나 마탱이 간 친구들. 근데 나이 먹어서 마탱이 가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더 마탱이 가요. 내가 겪어보니까. 보통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야, 어릴 때 그래 착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옆에서 좀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면 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현재 기준으로 봐야 돼. 현재. 현재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 과거잖아. 과거 누구나 웬만하면 착했어.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아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좀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갈길 가야 됩니다. 그냥 뭐 만나지 말자가 아니라 그냥 안 보면 돼요. 어느 순간 안 보면 돼. 안 보면 됩니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려면 해야 돼, 내가. 왜냐, 내 인생 사는 것도 바쁘잖아요. 내 인생 앞가림만은 바쁜데 그 사람도 어떻게 신경 씁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친구라 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자, 이런 바통 뚫고 쓰는 친구 안 바뀝니다. 사치 심한 사람 안 바뀌어요. 이 신용카드 손댄 사람 안 바뀌어요. 이런 쪽 꽂힌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미 백날 첫날 붙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좀 상태 안 좋은 친구들 불러서 야 그러면 안 돼. 야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내가 식물이가 얘기하는 거 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남자 여자는 안 바뀝니다. 이건 사치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안 바뀌어요. 이건 남녀가 다 똑같아.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그냥 부치병이에요, 부치병. 자기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조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겪어봤잖아요. 돈 관리 못하는 사람,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날려먹는 도박 중독자 옆에서 백날천다 붙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여자분들 백날천다 친구끼리 모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죄송하지만 안 바뀌어요. 보리스도 안 바꾸면 의미 없어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재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쟤는 저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살게.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이게 제일 좋아요. 너는 그냥 너는 그렇게 뭐 원래 그랬으니까 뭐 그러고 살든가.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봐. 아까 그 조린간이 그 앞전에 그 여자분 사연 기억나시죠? 그 친구가 갑질했던 거. 만약에 처음부터 갈길 갔으면 그렇게 뭐 다이슨 사주고 했을까요? 그 친구가 아니잖아. 친구도 친구다워야 친구지. 제일 있잖아요.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먹고. 자꾸 옆에서 뭔가 조언하면 바뀌겠지. 내가 옆에서 만나서 좀 얘기해 주면 바뀌겠지. 술 먹고 좀 위로해 주면 바뀌겠지.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묵자우. 네, 같이 올리다 보면 네, 물듭니다. 이게 좀안 좋아요. 물들어요. 여자분들은 또 쉽게 물드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보면 굉장히 뭔가 좀안 좋은 뭐 그런 갈등 같은 것들, 아니면 좀 뭔가 부조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뭐 경쟁한 이런 것들. 명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물든다니까? 여자분들이 지금 문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인스타 같은 그 명품 같은 것 때문에 명품도 혼자 사러 갈까? 조린간이 명품 사러 갈때 혼자 갑니까? 혼자 가는 경우는 지금 친구끼리 같이 껴서 갑니다. 괜히 이 친구 옆에 이제 명품 없는 친구 있잖아요. 만만한 친구 해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가봤죠? 혼자가 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 꼽사리 낄수 있는 사람 한두 명 데리고 가. 내가 밥 사줄게. 커피 한 사주면 되잖아. 혼자가 뻘쭘해서 그래. 외로워서 그래. 같이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서 명품사관 혼자 온 사람이 없고, 한 세네 명 같이 오잖아. 그래가지고, 봐달라고 하잖아요. 봐달라고 하죠. 가본 적 있죠? 보통 혼자 하는 경우 잘 없죠, 혼자 오는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없죠. 보통, 가가지고, 뭐가 괜찮은지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원래 처음부터 난 명품 별로 생각 없었는데, 얘가 매는 거 보니까, 나도 갖고 싶네? 야, 이거 너 비싸잖아. 너 월급 뻔한데 이거 살수 있겠어? 아, 괜찮아. 요즘에 신용카드 잘 나와 있잖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왜 복잡하게 그런 거 생각하냐? 가뜩이나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라에서 뭐 도와주겠지, 뭐. 아니, 뭐, 당장 갚으라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뭐, 얼마만 갖고 다음에 돌리면 되니까. 야, 미쳤어? 너 그러다가 돌려막기 하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사람 죽냐?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야, 너도 좀 명품 좀 구입해라. 막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만약에 누가 한명 구입하면. 야! 너는 왜 명품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너 옆에 남자 없는 거야. 너도 하나 사라니까, 왔는 김에. 아, 나는 명품 생각 없어. 야, 같이 좀 하고 댕기자. 여자분들 하는 말 있잖아. 야, 같이 좀 하자, 친구끼리 좀. 치사하게 혼자만 이렇게 하면 뭐고 폼이 안 나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게 돼요. 이런 경우 여자분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죠? 나옷살 생각이 없었어. 나 매장 갈 생각이 없었다니까? 없는데 같이 따라가서 얘기 들으니까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야, 왔는 김에 너도 한번 살래?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야, 너도 살아. 왔는 김에 마실 나왔으니까 나 혼자 사기 좀 뻘쭘하잖아. 야, 너도 한번 이거 한번 매봐. 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됐어. 야. 친구끼리 여기야? 내 혼자서? 아, 참.
이래가지고 같이 놀겠니? 이래가지고 뭐 내가 누구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볼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야, 주인 찾았네, 주인 찾았어. 아, 여지껏 주인은 못 만났는데, 여기 주인이 있었구나. 이게 또, 여자분도 칭찬 몇 마디 해주면 또, 헤벌레거려가지고, 아, 그래. 아, 진짜, 에이, 거짓말 하는 거죠. 에이, 아니, 제가 왜 없는 말 합니까? 그래도 저번에 또 얘기하면, 또훅 넘어가가지고. 가격이 얼마죠? 물어본다. 그럼 마음 반 넘어와서 가격이 얼마죠? 물어보는 거는. 아, 얼마 안 해. 180만 원. 예? 180만 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요즘에 180만 원다 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부가 있어가지고 6개월 할부라 하면 매달 30만 원씩만 내면 됩니다. 아, 그래도 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아, 괜찮아요. 12개월로 하면, 달에 15만원씩만 내면 돼요. 예, 무이자로 처음 결제하신 분들 저희가 무이자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여자분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 여자분들끼리 무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쪽 성향 있는 사람 있으면, 성향 있으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이런 게 꽂혀있는 애들 있잖아. 있다가 얘네들이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가? 진짜 문제 있나? 그렇게 말려들게 돼. 여자분들이 이런 말빨이나 가스라이팅이 좀 약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사이비 전교에 여자들이 더 유입이 많이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어떤 이런 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약해.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문제는 젠더 갈등 이런 것도 여자분들이 많이 쉽게 낚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올려가 얘기 듣다 보니까 무의도가 올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여중 여고 연애 나온 케이스를 좀 기피하게 돼, 이게. 사회적으로도.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좋아요. 졸인간 차라리 그런 친구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니까? 자, 인생에 뭔가 해방 놓고 뭔가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바엔 독고다이가 낫습니다. 이건 남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야 뭐 친구들 어울리고 내가 왜 이러면 어떡하지 생각이 됐는데, 나이 먹으니까 나한테 해방 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오히려 생각해봐. 나이 먹고 나서 그 친구들이 없으면 계속 귀찮게 하고 이상한 사람 주입하고 내 인생 가까이 먹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 뭐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지금 연락처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제대로 앞가림하는 사람, 돈 벌고 이렇게 좀 그래도 열심히 살고 사치 안 부리고 좀 미래 대비하고 정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말 들어봤죠? 썩은 규상자론. 규상자론.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규상자. 규상자를 따가지고, 귤을 꺼냈는데, 한 여섯 개 꺼내면 세 개가 썩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꺼냈는데 또세 개가 썩었어. 여섯 개 중에. 그러면, 그냥 규상자 버려버려요, 그냥. 아, 이거 먹을 필요가 없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여자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난 아니라고 해도 그 친구들끼리 올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규상자처럼 같이 썩는 거야, 이게. 그럴 바에는 그냥 낱개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박스 살 바에는요, 그냥 마트 가가지고 낱개로 개별 포장된 거 있죠, 여러분. 비닐에 파는 거. 그거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낱개로 사 먹는 게 낫죠, 상태 좋은 거.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그런 썩은 귤 박스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매장에 싱싱하게 누가 봐도 안 썩은 상태로 개별로 포장된 거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더 비싸다 하더라도. 이거를 귤로 비유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이거 내가 혼자 되고 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없는 게 낫다고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야 돼.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그런 거를 구분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구 사이사이 껴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뭐이 얘기를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는 분들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분들은 좀 그렇게 들어가지고 좀 좋은 사람들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남들 입장에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그런 말 하잖아. 아, 요즘에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안 믿는 이유가 그런 친구들이 무리에 껴 있으면 다 똑같이 보여요. 남자도 궁금하실까요? 뭐, 아, 저는 그런 거, 뭐, 요즘에 뭐 갈등 같은 관심 없고, 저는 뭐 사치 안 부려 해도 있잖아요. 그 사치 부린 친구하고 같이 엮여 있으면 똑같이 보여.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데 걸어가잖아. 나는 명품 없어도 그, 옆에 명품 메고 있잖아. 그럼 다 사치스러워 보인다니까? 같이 어울리면. 그게 귀상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예. 네. 그래서 이참 이렇게 된거 내가 아는 친구 지인들 중에 정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 만약에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되면 좀 앞가림 못하고 상태 안 좋다. 그리고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내고 설령 그렇게 걸러내서 혼자 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날 팽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인생에 크게 영향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개념 있는 분들끼리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똘똘 뭉쳐야 돼. 그래야 남자들도 아 저런 분들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올리고 다니는구나 싶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정상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분들은 좋은 분들끼리 올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괜찮은 분들은 괜찮은 분들끼리 올렸어요. 개념 있는 사람은 개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참에 이 영상 보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주실 게 아니고 나는 개념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개념 있으면 내 주변에 개념 있고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